라쿤입니다. 라쿤. 이름은 치타고요. 네. 예. 저 사실 저 주인분 치타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고 오, 오늘 치타 나오나 봐. 그렇게 동굴인데 그 동물 친구가 아니라 그 타잔에 보시면은 이제 그 치타가 나오잖아요. 네, 그 말을 잘 들으라고. 저희가 언뜻 보기에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요. 네, 지금 여기가 너무 낯선 공간이어서. 아, 그렇구나. 예. 우리가 이제 미국 너구리를 라쿤이라고 부르는데 네. 우리 라쿤이 라쿤을 키우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왜 키우게 되셨습니까? 이제 제 이제 친구가 이제 호주 멜버른에서 서커스 조련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. 예,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쿤을 길러볼 생각이 없느냐 네네. 라고 하다가 이제 저도 생소하기도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제가 잘 때 놓고 갔더라고요 집에다. 아 진짜로요? 예, 진짜요? 그래서 이제 기르게 됐어요. 혹시 얘 지금 제 절에다 놓고 간 거 아니에요? 네, 잠시만요. 너무 귀여워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. 라쿤이 잠시 퇴장합니다. 네, 지금 네, 라쿤이가 신기한 게 많아가지고 나 좀 놀라고 막 이렇게 하는 네. 여기는 이제 좀 둘러보고 싶은 부분도 많이 있고요. 진짜 치타는 네, 호기심 많아 보이는데 사고 네. 쳐요? 관심 있는 것들 있으면은요 그냥 올라가서 다 만져보고 집어보고 아~ 예, 이제 뭐 가방도 뒤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. 처음 길렀던 애들은 제가 이제 그런 걸 못하게끔 다 훈련을 시켰는데 얘 이 녀 그 치타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. 지금 터트리 와 지금. 관심이 많아. 아 저거 터트리 먹인데. 아, 지금 터트리 건데. 터트리 건데. 아 그거 터트리 거야 안 돼. 야 저 터트리 건데. 하나 주세요. 잠깐만. 하나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, 예. 알았다. 주인이 저렇게 어쩔 줄 몰랐는데 어떻게 키우실까요? 정말 지금 옷이 엉망진창이 엉망진창이 됐거든요. 예. 제가 보기에는요, 예, 이거 키우고 한 10kg는 빠지신 것 같아요. 집안 물건은 막 다 부술 것 같아요. 아니, 근데 도대체 얘는 전혀 모르겠어요. 몇 살인지. 그러게요. 예. 이 친구가 예. 지금까지 사고 친 전력을 보면 차키를 씹어서 죄다 분해해 놓은 적도 있고, 휴대전화를 깨먹기도 하고, 예, 옷하고 신발을 망가뜨리기도 하고, 빨대로 음료도 뺏어 마시기도 하고.